이게 이제 올 초에 그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뇌사 그 환자분의 그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서 네네네. KTX 출발을 좀 잠깐 미뤘다 이런 네. 뉴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선생님이 그 당시 의료팀 중에 한 분이셨다고?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아,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위해서 KTX가 탑승객들의 양해를 얻어서 출발 시간을 늦췄습니다. 3분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을 구혜진 기자가 지난달 13일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대구역 역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식할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 10분 뒤에 도착하는 열차를 타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몇 분 늦을 것 같단 겁니다. 다음 기차는 1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 심장은 장기 중에서도 골든타임이 가장 짧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심장이라 올 때 헬기를 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았었는데 그 수술장 상황을 보고 기상 악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기차표를 제가 알아보고 시간별로 동선을 다 짰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시간이 딱 그 다음 열차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넘게 되고 그러면 환자분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타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역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역무원이 관제실과 해당 열차에 다급한 상황을 알렸고 원래 출발 시간보다 3분이 지난 시각 의료진은 이식할 심장을 들고 KTX를 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플랫폼에 딱 도착하는데 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 했어요. 됐다. 그리고 이제 본원에 전화해서 정말 무사히 탔다. 우리 수혜자분 준비해달라. 본원에서도 이제 저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술 준비를 막 하세요. 저희가 오는 동안 딱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 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한 12분, 13분 만에 본원 도착해서 바로 수술실에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이식도 잘 됐고 그분도 잘 생활하고 계시고. 야, 근데 이게 또 진짜 한 분의 또 생명이 또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 와, 진짜 이게 가시는 길에서도 오시는 길에서도 그 함께 가시는 분들도 별로 말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앰뷸런스 타면 다들 조용해요. 그냥 다 조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미징을 막 그려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그 안에서 가는 수가 시간에도 없어요. 대화가 없군요. 네, 그냥 제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장기 같은 경우는 올 때는 그 아이스박스가 장기가 들어있는 상태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가 한 3, 40kg 정도 될 거예요. 그 박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싣고 가는 카트랑 그다음 캐리어 큰 것도 하나 있어요. 물품 담아가는 그거를 넷이서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뭘 들어요. 막 들고 뛰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를 든 사람이 가장 빠르게 뛰어요. 왜냐면 다리라도 걸쳐놔야 기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장기를 흔들면 안 돼요. 이게 장기가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심해서 뛰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전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13년을 근무하시니까 네. 늘상 뭔가 그런 그 상황, 급박한 상황, 긴박한 네. 상황에서의 그 업무라는 것이 네, 이게 솔직히 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응급실도 1분 1초가 조금 그렇죠. 빠르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사가 갈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이어서 이 업무도 아니 그분께서 어떻게 이식이 좀 잘 됐습니까? 네, 잘 돼서 지금 이제 오늘 소방관이셨는데 복직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잘 됐다. 외래도 종종 잘 나오시고요. 이 심장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2년 전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39살 소방관 서민환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소방서 신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환 소방교라고 합니다. 제 중환자실에 에크모라는 장비를 제 몸에 착용하고 그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냥 내 삶이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내가 왜 이런 병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여자가 나타났다고 그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그 생명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 삶이 제 자체가 기적이죠. 또 다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좀 값진 삶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방대원으로 오래오래 지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또 고맙게도 본인이 이제 그 소방관이셔가지고 전국의 소방관님들이 헌혈증을 기부를 해줬는데, 그게 자그마치 700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 장기집행부 쪽에 그거를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 이식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걸 또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